혹시 뭐야? 아, 그거 사람 아이다. 제목부터 무섭네요. 자, 때는 2016년. 동네 후배들을 불러서 이제 근처 광교산으로 드라이브를 하러 갔대요. 광교산 초입에 있는 저수지에서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면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석영아, 거기는 낮이든 밤이든 절대로 겨 올라가지 말아라. 석영 씨는 어릴 때부터 수원에 쭉 살고 있었거든요. 듣기로는 산속에 있는 건물이 불이 크게 났는데 그대로 방치돼서 폐건물이 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남자 셋이 만났는데 딱히 그냥 할 일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문이니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석영 씨와 후배들은 차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막연하게 들었던 소문의 의지에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차 한 대가 꽉 차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산길이 나오더래요. 그 길은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길이었는데 잘 안 보이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석영 씨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더 멀리까지 보려고 사양등을 탁 켰대요. 아이씨, 깜짝이야!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더래요. 천천히 지나가면서 보니까 키 작은 분은 할머니, 키 큰 분은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야밤에도 이렇게 산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싶었던 거죠. 한참을 그렇게 이제 두 분을 이제 지나쳐서 다시 이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약간 긴장한 채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야, 씨, 뭐냐 저거? 왜? 뭐야? 같은 사람이야? 어, 같은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어, 맞아. 잠깐만, 야, 우리 같은 길 돌고 있나? 아까 지나쳐 왔던 할머니와 아들이 다시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폐건물은 안 보이고 나무들만 아주 빽빽해서는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근데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서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지? 긴장해서 그런가? 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배도 형 그냥 가자. 어? 기분이 너무 이상해. 후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서유 씨는 그래, 그냥 가자. 응. 되돌아 나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길이 너무 좁아서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보는데 아까 지나쳐갔던 할머니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는 그 안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운전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석영 씨 생각에는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